고 화기 여러분 허터 화기요. 여러분들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투망으로 잡은 물고기를 먹어보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투망으로 잡은 해산물들을 추매를 해볼건데, 이제 간혹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투망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다에서 던진 투망은 합법이고요, 민물에서 던진 투망은 불법입니다. 근데 뭐 충주 쪽으로 가면 민물 투망도 합법인 곳이 지역마다 약간 다르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 투망을 던져서 한번 잡은 물고기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투망을 던지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야, 오늘 컨텐츠가 랜덤인 게 뭐냐면요, 투망을 친다고 무조건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투망을 치러 왔는데, 제가 옛날에 투망으로 전어를 한번 잡아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전어를 잡는데 진짜 투망 한 70번 쳐서 겨우 9마리 잡아서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든든합니다. 자, 왜냐면요, 오늘은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바로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자, 그리고 상렬이 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니 아빠입니다. 자, 체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국 투망 라이프라는 동호회에서도 오늘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투망에도 불구하고 밑밥을 준비하셨어요. 여기 밑밥 뿌려가지고 물고기들이 가해 오면은 그때 이제 투망을 던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오늘 파도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투망 치는 날에는 파도가 조금 있어야 물고기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러고, 지금 벌써 한국 투망 라이프에서 미리 하고 계시는데 파도를 맞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바다 투망은 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다 투망도 내항에 하면은 불법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외항입니다. 외항에서 하는 거는 또 합법이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투망 한번 쳐보도록, 아니 치는 거 이렇게 같이 구경할게요. 투망 치실 거예요? 아, 해야죠. 그럼 나도 해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저렇게 고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체니 형님이 선글라스 끼셨잖아요. 이 선글라스 왜 끼냐면요, 지금 맨눈으로 보면은 물고기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선글라스 껴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보인다고. 뭐야, 저렇게 장화 안 신고 그냥 상남자네. 장화를 왜 신은 거야? 고기 와요? 자, 지금 저쪽에서 신호를 주고 계시거든요. 밑밥. 자, 이렇게 물고기들이 가까이 왔을 때 밑밥을 부르르기야 잘 뿌려. 그렇지. 저게 맞아요. 완 시작인데 벌써? 엄마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젖었네. 렉시하네. 아, 섹시하지. 형님 실력 발휘 하시나요? 아, 연습만 해볼까요? 예, 저를 잡는다고. 오. 예, 제가 봤을 때 엄청 커 보이는데? 현지인 같은데? 하나, 둘. 오. 저는 나쁘지 않은데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부르랑 비슷하네. 에이. 저 방금 던졌는데 부르님이랑 비슷하다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지고. 아이, 뭔 소리야. 부르 한번 해보세요. 던져보세요. 내가 이겼다. 내 거 못 봤죠? 내가 이겼어요. 나중에 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뭐야, 보여줘. 근데 요 정도면 얼마 안 던진 거 치고는 진짜 잘 던지신 거거든요. 2점 정도? 몇 점 지금? 100점? 아니, 1000점. 여러분, 지금 30분째 아무도 안 던지고 계시는데 지금 전부 다 대기만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왜냐면 딱 한 번 했을 때 많이 잡아야 그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못 잡으셔도 되니까 한번 치는 거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 뭘 보시고, 밑밥 1인분 주문 들어왔습니다. 밑밥 뿌릴게요. 플라이어 가래. 뿌리지 말라 했어요? 그런 거 같아. 아, 다행이다. 제가 뿌린 거 못 보셨어요. 안 혼나겠다. 왜 잃을 건데? 아, 형님, 마신 거 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잡으셔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숭어 새끼들이고요, 다. 이거 다 풀어주실 거죠? 얘네는 못 먹어요? 예, 금지 세장이 없어서 괜찮은데, 형 야만이 됩니다, 형님. 진짜로? 자, 여러분, 숭어 살려줄게요. 어이구, 물을 때 가라, 그래. 가. 오, 개빠르. 아, 너무 빨리 가니까 개빡치네. 학공치 대가리 아니에요? 저 아까 아간벌레 뺀 거. 아, 여기 아간벌레 뺐어요? 네. 혼자 드셨어요, 그거? 자, 이제 체니 형님 또 들었습니다. 고기 보여요? 아니, 안 보여. 아, 멋있다. 먹이를 노리는 약간. 하이나? 예, 네? 아니요, 상렬이 형. 오, 지어! 이거 안 보여. 혹시 몰라, 잡혀있을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없네. 아유, 형님, 이거 우렁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연천에서 가져온 거. 자, 형님 또 방금 한번 치셨거든요? 왜? 그냥 해봤어요. 뭐야? 거짓말. 뭐야? 전어 아니에요? 뭐야, 이거? 전어인데? 아닌가? 아니네. 아니죠.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보리멸은 아니죠? 피레미. 예, 바다인데? 원래 다 작으면 피레미잖아요. 얘네 밖에서 잡던데? 한 마리 더 있네. 자, 그럼 이거 놔주도록 할게요. 버려. 땅바닥에 버린 거. 나이스. 가. 아, 너무 빨리 가지 마, 짱나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이거 잡으면 제가 잡는 거죠? 그럼. 있네. 있어. 있어요? 많은데? 많은데? 뭐야? 왜? 전어 아니에요? 아니, 아까 그거 큰 거 같아요. 그거 저건데? 전어예요? 아니구나. 자, 여러분, 지금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투망 치신 분들 다 쉬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컨텐츠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망 실패해가지고요, 이렇게 옷 다 갈아입었습니다. 또 언제 할 수 있죠? 중순에.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7시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와, 이게 파도야. 아, 이거 오늘 못 잡겠다. 자, 이쪽에서 한번 투망 쳐봐. 아우, 야, 뒤지겠는데, 이거? 뭐야, 잘하네. 간다. 오! 내 기대 안 되고요. 없다. 잘했다. 와, 잘 던졌다. 제발. 롱브로 투망 실력.
가끔 이러다가 잡힌 경우도 있어요. 어,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 네, 물살 때문에 그래요. 플라이어 가래. 아니 혼자 몰래 가서 하길래 제가 몰래 찍었거든요. 방금 거 너무 심했다. 근데 이러다 잡힐 때가 없어요. 자, 오. 자, 형님 던지셨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한번 보여줘. 오, 어, 괜찮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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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진짜 잡혔어. 전원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뭐 있었는데? 하, 아, 나갔나 봐. 어, 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건데? 있다. 아, 숭어구나. 아유, 소중해. 잡고 소중해. 허덕 트인 게 전원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세니언이 화나셨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과연, 과연. 뭐야, 뭐 있어요? 오, 뭐야? 전어예요? 아, 어? 망상어 아니에요? 아, 붕어인가? 붕어네. 아, 붕어. 역시 민물의 왕. 형님 맨날 붕어 잡으셔서 따라오신 거네요.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나봐요. 얘를 야. 먹을 순 없잖아요. 얘 먹을 수 없죠. 먹어도 돼. 아, 전 괜찮습니다. 어, 브레인 가더보다 크다, 그죠? 이겼어, 내가. 잘 가. 플라이어 가래. 자, 하트망으로 뺐습니다. 형수님을 향한 마음이죠. 형수님 너무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너 보셨죠? 하트 모양. 아, 아깝네. 아, 그렇죠. 거기 잡고 어깨에 확 걸쳐요. 확. 현지인처럼. 그렇지. 나도 알아. 아, 미안해. 나는 쭉 아, 미안해. 미안. 아, 미안해. 삐지지 마. 자, 그럼 포인트 이동하도록 할게요. 어제 그 장소로 왔습니다. 어제 밤에 한국 투마라이프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잡으셨대요. 괜히 일찍 갔어. 아, 기다릴걸. 잡으셨어요? 오, 아, 이게 학공칠대가 들어오는구나. 저거 보리멸이에요? 방어. 아, 황어 새끼예요. 황어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방금 학공칠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와. 자, 그럼 그래도 학공칠 잡으신 거 보니까 고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님이 들어오셨어. 어, 뭔가 이거 대결 같다. 투망 대결. 바람처럼 스쳐가는. 뭐야? 형님 왜 쫓겨났어요? 저쪽 가서 치시라고. 저쪽 가서 치려. 자, 형님 방금 투망 던지셨거든요. 뭐 잡혔어요? 보고? 아, 보고 있네. 아이고, 아유, 귀여워. 화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 쫄보기 진짜 맛있는데 잘 먹으면 진짜 리짓입니다. 버릴게요. 제가. 자, 좀 전에 두 분이 같이 던지셨거든요. 어? 잡으셨어요? 와, 아이 크다. 아, 학원지 사이즈 진짜 크다. 아니 보통 잡히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잡히나요? 이건 작은 거래요. 아, 작은 거예요? 자, 지금 또 사장님 뭐 보셨습니다. 어, 제발. 나이스야! 오, 손 들으셨어요. 오, 튄다, 튄다, 튄다. 이야!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또 학공치 잡으셨습니다. 와. 와. 아, 저기 사장님도 잡아오셨어요. 와, 사장님. 황어인가요? 황어, 황어. 투망으로 잡은 학공치입니다. 들어가. 어, 황어는 놔줘야죠. 잘 가. 와. 브랜드 미간에 이렇게 주름 생긴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역한가 보다. 롱꼬 냄새보다 심하다. 어, 진짜요? 자기 롱꼬 냄새 맡아봤었구나. 아, 상상하니까 괴롭겠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아주 커다란 놈이 잡혔다 하거든요. 아, 꼭 이런 건 화장실 갔다 올 때 잡혀. 형님, 뭐 잡혔다면서요? 맛있는 고기다. 어, 진짜요? 커요? 오짜, 오짜. 오짜요? 어디서요? 아, 리발 황어네. 근데 제가 헌터팡 초창기 때 구독자 2만 대 황어를 잡아서 먹어봤었거든요, 형님. 이거를 왜 먹어? 고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입이 잉어 같다, 이거. 자, 이거 한번 챙겨볼게요. 야, 내가 저 황어를 먹을 줄이야. 어, 깨끗해졌다. 방금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네요. 아직 사후 경직 안 되고 덜렁거린 거 보니까. 어, 설마 형님이 거짓말 치지. 아, 어, 살아있네. 들어가. 아싸. 먹을 거 록 같은 거 생겼다. 넣어버려. 닫아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쳐보고 만약에 안 잡히면요. 우리 회장님한테 학공치 몇 마리 좀 얻어 가시죠. 네, 무릎 꿇고 저기. 아, 제가 꿇어야죠, 형님. 자, 일단 먹을 거 키. 자, 지금 또 학공치 잡으셔서 나오시거든요. 최고 많이 잡으셨다. 우와, 아까도 9마리쯤 잡으셨다고. 봤어? 아, 그럼요. 봤어요. 그거 봤죠. 황어 잡은 것도 봤습니다. 사장님, 황어 혹시 버리시면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가.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제일 웃으셨어요. 되게 잘해. 투망을 얼마나 치셨어요, 사장님? 50년. 50년이요? 15살 때부터 치셨다고요? 아, 그러니까 다르시구나. 사장님한테 학공치 무릎 가능하신가요? 아, 가능하지. 아니. 제가 걸어야죠. 오, 몇 마리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 아, 이게 많이 못 잡으신 거구나. 와, 사장님 몇 마리예요? 와, 진짜 학공치가 많이 나오네. 지금 오늘 여기서 보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잡으셨습니다. 어, 형님 잡으셨어요? 어, 잠수해서 지금 맨손으로. 아, 드디어.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무릎 꿇으면 되나요, 형님? 어, 빨리 꿇어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오, 6마리. 추우시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유, 안녕하세요. 아, 또 구독자분께 만나셔가지고, 구독자분이 또 무늬 오징어를, 아유, 이 귀한 거를, 이게 학공치인가요? 예. 무늬 오징어 잡으신 거예요? 제가 좀 잡아요. 아, 잡으신 거예요? 스킨으로. 예. 아, 스킨으로 무늬 하시면 이거 수준급이시거든요. 아유, 너무 잘 먹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 아유, 당연하죠. 숫자가 뭐. 여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공치 썬 건데, 제가 먹어볼게요. 초우벨. 안 돼도 드세요, 드세요.
진짜 전어 같은데요? 진짜 맛있네요. 엄청 고들고들해요. 아 진짜 구독자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직접 잡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해치신 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황어 처먹으러 갈게요. 그 참고로 여러분 황어가 굉장히 맛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망으로 잡은 황어랑 학꽁치를 잡아왔습니다. 와 냄새 엄청나지? 자 여러분 이 황어가요 안 먹는 생선이에요. 옛날에 제 영상 한번 보시면은 황어를 제가 어떤 낚시꾼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자 아저씨 이거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이제 헌터팡 초창기라 잘 몰랐을 텐데 아저씨가 그걸 딱 들고 보시더니 바닥에 떨구면서 황어 황어 이러고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황어를 낚시하신 분들 안 먹는 황어라고 하는데 근데 겨울에는 또 이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웃어? 안 먹는 황어라는 게 웃겨서 토달지 마라. 알았지? 버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맛없는 황어로 뭘 만들어서 먹을 거냐. 어제도 오늘 은혜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이 황어를 눈 커지지 마. 당연한 거잖아. 안 먹지. 먹어야 돼. 왜냐면 제목이 맛없는 황어를 잡아서 은혜랑 같이 먹어보자 이거거든. 벌써 정한 거야? 그래서 은둥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가 안 먹잖아 그러면 다 탈퇴하셔. 뭐야? 이거는 방금 은둥이들한테 한 거 아니야? 아니 너한테 아 왜 자꾸 이래. 은혜가 진짜 요즘에 댓글 보는 삶으로 지금 낙을 보내고 있거든요. 뭐라는 거야? 삶으로 낙을 보내. 죽어. 은혜가 좀 댓글 보는 낙으로 삶을 즐기고 있겠다. 이건 지 맞지?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댓글 뭐 어깨 루틴 어떤 거 이런 거 좀 쓰지 마시고 은혜님 얼굴 왜 이렇게 커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어깨. 그런 거 없었어. 아 미안 나와버렸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황어를 은혜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맛있게 해서 먹을 겁니다. 맛있게 어떻게 먹냐 바로 황어 생선가스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생선가스 괜찮지? 아니 나 생선가스 진짜 싫어하잖아. 이혼하자. 그래? 예. 나는 은혜가 생선가스를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대구로 생선가스 한번 만들었을 때 그때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기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황어가 회기성어류예요. 연어처럼 말을 나오러 기수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맘때쯤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일단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썩은 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학꽁치들도 잡아왔거든요. 이 학꽁치는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머리랑 내장만 떼가지고 그냥 통튀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통튀김 먹었는데 개맛있더라고요. 학꽁치 조림 먹고 싶지 않아 뭔가? 아니 아하 튀김 먹고 싶지 않아. 아니 얘도 튀김이고 왜 다 튀겨? 신발도 튀겨? 개나 되네? 또 어떡하라고? 왜 저러? 아 왜 저러? 마음 아프게 조금 당황했어? 어떡하라고. 너 조림 할 줄 알아? 아 무가 없네. 재료도 없는데 무슨 조림? 감자 있잖아. 감자로 해서 할래 너? 어. 조림은 은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놀라지나 마. 개나 되네. 자 그럼 우선 얘네들 목욕하러 가자. 아니지. 너 몸 보기도 싫어. 에헤헤. 드랍더 황홀이. 오 샷.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요 학꽁치 하면 또 아감에 사는 아감벌레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한번 맛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아감벌레가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먹지 않고, 안 먹어, 은혜. 아니, 그게 아니라. 표정이 어때요, 벌써? 먹지 아감벌레가 뭐야? 학꽁치처럼 이렇게 주둥이가 뾰족한 애들한테 아가미에 붙어 사는 기생하는 벌레. 얼마나 한데? 찌까매. 얼마큼? 찌까매. 얼마큼인데? 찌까매. 몇 센치? 제일 세지. 일단 보여줄게. 자 그러면 이게 아감이 딱 들면은 여기는 지금 깨끗하지. 자 그럼 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다. 지금 안 보이지. 하지만 여기 있지. 자 그러면 이 아감머리가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원래는 손톱만한 것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감머리가 처음 들어온 애는 수컷이에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들어오는데 걔도 수컷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수컷 있지. 걔가 암컷으로 변해서 커져. 진짜로? 진짜 신기하지. 거짓말. 맞을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아감머리 저거를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있는데 이게 짬뽕이나 이런 데 가끔 저게 나와요. 너도 뭔지 알아. 그래 저렇게 생긴. 아니 벌레야 이게 뭐야. 맞아. 이렇게. 그게 저거야. 그래서 사실 저 보면서 저렇게 저거 왜 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처먹었을 수도 있어요. 너 먹었지? 컴플레인을 못 거니까 원래 맞나 하고 그냥 아예 먹는 거겠지 하면서. 은혜가 약간 20대 남자분들 스타일이에요. 모짜렐라 치즈버거 주세요 하고 시켰는데 그냥 치즈버거 나왔잖아요. 그냥 먹어. 컴플레인을 못 걸어요. 그냥 먹지. 착해. 이걸 그래도 은혜야 제거를 하고 너가 꽁치 조림을 한 게 마음 편하잖아 맞지? 난 상관없어. 그럼 이거 튀겨줄까 같이? 아니? 아 이거 어쨌거만 뭐 뭔 맛이 난다고. 오 그럼 다음에 암컷 아간벌레 가져올게. 먹을래? 아니 굳이 그걸 찾아서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 너 요새 싸움 잘하네? 나 수우파보거든. 얘들도 같이 씻어줄게요. I believe I can. 학꽁치 새끼들 멘트 쳐. 자 그럼 이렇게 몰래 여기 멘트 없는데 한번 지어내볼까? 아. 자 이렇게 욕조 안에 다시. 자 여러분 이렇게 욕조 안에 황어랑 학꽁치가 욕조 황어 바로 그냥 당치고 어떡해. 도도도도도도 일단 학꽁치 먼저 한 마리씩 다 조질게요. 다음은 도도도도도도도. 야 근데 개 잘하네. 맞지?
맞지? 사투리 개빡치네. 맞지요. 저거 비닐 내가 해볼까? 예, 예. 아니야, 너 얘 하얗게 만들 거잖아. 병적으로 저거 손질할 거잖아. 하얗게 만들. 아니야, 하얗게 안 해. 그러면 하나씩 떼보게. 이태리 장인이세요? 핀셋으로 하나씩 비닐 뽑겠다고? 어. 아, 그럼 내가 앞면만 빠르게 할게.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방어에 비닐을 쳐줄게요. 도도도도도도도.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쪽 면 다 벗겼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편 은혜야, 너 해봐. 아, 그거 안 낄래. 여기 습기 쳤잖아. 잠시만. 내 손 땀보다 방어 비린내 비닐이 낫다 이거지? 어. 낫지, 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 하나도 안 낫잖아. 너무 싫어. 아, 잠시만. 하나만 물어볼게. 방어 비린내보다 이게 낫지? 아니? 아니, 너무 축축해.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 방어 비린내보다 얘가 낫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새 거 꺼내야겠다. 너 새 거 꺼내. 축축축. 내 거니까 쓸지 마. 아니 근데 주기를 해놓는 거 너무 좀 군대야? 롱롱. 괴롭다. 어, 저야! 지 혼자 하네 이제. 근데 아니 너 그렇게 살살 해가지고 언제 이거 다 해? 어, 라떼 다 빌 받았다. 지금 얘 얼굴 안 보이죠? 눈깔 돌아갔어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은혜야 그만해. 방어 내자 다쳐놨다. 은혜야 그만해. 우와, 너 아주 개 조사놨구나. 쥐잉. 자, 이제 저 황어를 손질하려면요 라시미가 필요합니다. 일단 사시미로는 머리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자 머리를 자를 때 요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안 되지 마. 요렇게 야, 하는 건데. 어떻게? 야 이렇게? 어. 너 어디서 봤어? 빈수님 거. 라사 사무라이. 오, 이거 저기서 해야겠다. 오, 야 한번 씻을게요. 아간벌레 날라갔어. 안 먹었잖아. 아, 일단 넷플릭스 보면서 튀겨 먹을라. 자, 여러분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 싹 다 이렇게 빼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싹 다 뺐으면요 저 위 등지느러미 있죠? 자, 요거 가위로 라싸. 자, 그리고 요 꼬리 지느러미 털어버려. 자, 이렇게 지느러미도 싹 다 뺀거든요. 여기 옮겨주고 자 손질한 김에 자 요 합공치 머리랑 내장도 다 따줄게요. 합공치는 간단합니다.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 해주고 칼도 필요 없고 요 가위로 배쪽 라삭라삭라삭라삭 하고 안에 있는 내장을 그냥 싹 씻어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요렇게 말끔하게 합공치가 손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나머지도 싹 다 해줄게요. 있어 내 거 좀. 자, 은혜야 너가. 아, 끝이어. 카메라 켜져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자, 이제 요 황어를 손질을 해줄 건데, 살만 떠야 되거든요. 왜냐면 생선가스에 가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 가운데 척추뼈 있죠? 자, 여기 위를 끊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우, 들리지? 그 다음에 칼날을 살짝 이렇게 눕혀서, 부드럽게. 어기야기, 어차, 어기야, 어기야. 열하다, 열하다. 아니, 오씨가. 차라리 대놓고 욕을 박았으면 괜찮은데. 오씨. 이게 너무 티라스까? 자, 마지막에 라삭 사무라이. 자, 그러면은, 어우, 야. 여기 보시면 여기 또 갈비뼈 뼈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 나머지는 다 뱃살인데, 싹 날리자. 어부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어부님이 누구야? 청년 어부. 나 모르는데, 그럼. 죄송해요, 어부님. 자, 여러분 이렇게 갈비뼈 있죠? 다 날려줄게요. 버려버려. 자, 그리고 요 부분, 이거 너 손질해볼 거야? 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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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입술 다 왔어. 자, 요거 껍질을 이제 벗기면 됩니다. 이 뒤껍데기 벗기는 거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잡이 만들고 아래로 깔아요. 내 칼이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껍질을 당기는 느낌으로 쫙쭉쫙쭉 라삭 사무라이. 그리고 뒤를 딱 뒤집으면 따라라. 요런 거는 사실 이게 더 맛있는 거래요. 뭐라고? 아, 아라고 한 거야? 어. 왜 맨날 내가 12만 걸 거라 생각해? 맨날 12만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시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쫙 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뭐 다 가시 있어 얘? 이 가시는 내가 새 바싹 튀기면 괜찮아. 아닌 것 같아. 야, 은혜야 너 손으로 뺀다고 그거? 은혜야 정신 차려. 뺐어? 오, 뭐야? 오, 같이 손으로 뺐어요, 여러분. 미칠랬기. 뭐야? 아, 그럼 이거 하나하나 빼야 되나 보다, 맞지? 근데 얼마 없다. 어? 재밌겠다. 빨리 핀셋 가져오고. 형이 핀셋 좀 줘볼래? 네, 여기. 헤이, 손으로 짓누르지라고 또 미쳤다. 이렇게 또 지금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너 설레? 응. 뽑힌다, 뽑힌다. 어, 야, 이 열었다. 가시 나왔다 맞지? 이제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충청도 들어갔죠? 오 엄청 커. 그렇지. 여러분 너무 긴데요 이거? 아, 손 조심해. 재밌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 나머지 화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야 할 거야. 나 혼자 회복을 할 거야. 촬영 말고? 어. 알겠어. 너 저기 화장실 들어가서 해줄래 그러면? 괜찮아? 어. 오 깔끔 깔끔. 없지 이제? 이거 다 부셔도 돼? 그래 그만해 이제. 봐봐 여기 봐봐. 어디? 여기 때 벽. 뭐라고? 때야 벽이야 가시야 무슨 말 하려고 해? 얘기해줘. 여기 뼈대. 손 씻고 와가네요. 아 재밌었는데. 개 무서워.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박살낸 황어는요 물기를 쫙 뺀 다음에 튀겨줘야 더 담백하게 튀겨지기 때문에 맥힌에 들었던 황어. 자 그리고 물기를 쫙 빼줄게요. 그리고 이거 막 치는 거야. 나 좀 쳐봐도 돼? 아니? 여러분 제가 은혜한테 이거 쳐도 안 망가진다고 할 때 은혜가 아 진짜 쳐봐야 돼? 응 한번 쳐봐요. 저는 요렇게 칠 줄 알았는데
빵! 수분을 빼 황어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론득론득해졌네. 자, 그리고 생선 가스라면 일단 밀개빵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일단 릴라로. 전화. 누구 전화? 예, 러머니. 예, 러머니 촬영 중인데요. 엄마한테 바로 끊으라 그래 그냥. 엄마 네. 끊어. 밥 먹으러 갈게요. 끊어. 끊어! 엄마! 엄마 해봐! 자, 밀가루 이렇게 뿌려주고 다음은 랑나로 부어버려. 와랄랄라? 야, 같이 동시에 하든가. 왜 내가 말하고 뒤늦게 네 거 기억에 남으려고 뒤늦게 와랄랄라 이러면 어떡해. 다시 동시에 하나 둘 셋. 결혼 잘했어. 자, 다음은 필살기. 잘달? 근데 귀엽질 들어가. 아유, 저렇다 저렇어. 귀엽지라고 한 줄 알았어. 잘달 귀엽지 이렇게? 아. 이게 말이 되냐? 자, 껍질 빼줄게요. 잘달? 야, 뒤늦게 하지 말라고. 내 거 다 따라하고 있어. 잘달? 자, 그럼 이 계란에다가 맛술을 살짝 넣어주면 돼. 왜냐면 잡내를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는 살짝. 어? 왜 와랄랄라 안 해? 중독되었어? 아니, 기분 개좋다고. 초다다다다다다. 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아, 너 직접 올리고 싶다고? 아, 아. 알겠어. 구라치고 전화 안 왔으면서. 어, 그랬다고? 자, 그럼 이제 만시창에 대한 황어를 버무려 줄 건데, 자, 처음에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줍니다. 저. 밀가루를 빠짐없이 했으면요. 띠리리리리띠. 계란에 한 번 또 버무려 줍니다. 조. 계란에 다 버무렸으면 빵가루로 갑니다. 조. 뒤질래. 아, 이거 너. 오랜만에 나왔지. 아니, 이거를 빵가루에 넣은 거 좀 아니잖아. 계란 다 묻었잖아, 지금. 씻으면 되지. 빵가루 더 할까? 아니, 충분 아니다. 아, 매운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바로 따라 빨리 프라이팬으로 그냥 다 쳐버리거든. 롬나 카리스마. 자, 바로 냄비. 갱. 아직 안 했거든. 갱. 아싸. 바로 파이어. 불꺼 했던 분이 그거 마음에 안 들면 혼내듯이 불카 이렇게 하래. 그래서 오늘 그렇게 혼내볼 거야? 나 혼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 싫어. 안 혼내. 바로 롱롱롱롱롱롱롱. 누가 롱 길게 하래. 얘 마음에 안 들어서 온 거 봤지? 쟤 냄새 맡는데. 쟤 황어 먹고 싶나 보다. 야, 임마 너 비물이 펼친걸 일로와. 롱나. 상마에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봐봐요. 상마. 무섭대. 미안해. 저러면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바로 입장. 쌍마. 미안해 쌍마나. 잘가연. 오, 원칙스럽지 벌써. 야,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야, 렌즈 이거 비싼 거예요. 여기 카메라 맞춰가지고요. 저기 카메라에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더 고퀄리티의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 와리 바를게. 지쳤어. 왜 지쳐? 저랑 얘기하면 너무 지쳐. 시끄러워서 그렇지.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맞춰가지고요. 지금 이 카메라를 하는데 은혜. 아이씨. 진짜 화났어. 주먹 풀어. 반대편으로. 오! 야, 너 왜 엉덩이 긁어? 엉덩이 긁으니까 화면 흔들리잖아. 아니, 이렇게 찍고 있어요. 내가 언제? 카메라 방금 흔들리고 보셨죠? 옆으로. 그거 무슨 거야? 너 이거 재밌지, 지금? 아, 진짜 무슨. 자, 그럼 지금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거든요. 바로. 불꽃 이놈 새끼야. 우와, 여러분. 장난 아닌데?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핫꽁치 있잖아요. 요거를 은혜가 아까 조림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남자가 개 썩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꽁치가 지금 6마리인데 2마리 저희가 먹고 지금 바로 통튀김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4마리는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짬처리. 아니, 그러면은 장모님이 오해하잖아. 짬처리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엄마 짬처리 안 돼. 짬처리가 아니지. 그건 그게. 둘이 얘기해. 나 장모님 앞에서 바로 나는 짬처리야 얘기할 수 있어. 너무해. 장모님. 마무리 됐지? 아니. 마무리 안 됐어. 나도 어, 없어. 장모님. 됐어? 마무리 됐어? 다행이다. 이게 왜 마무리 된 줄 알아요? 라가리 하트 했거든요. 징그러워. 자, 여러분, 이 두 마리 딱 바로 들고 따라 들어가라. 와. 여러분, 이 핫꽁치 나시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야, 가만히 있어. 나 찍어. 나. 아주 바싹 튀기면은 이 그거를. 아, 뜨거워. 가시를 바싹 튀기면은 가시까지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가시를 먹는 거를 테스트하고 합격하면 제가 먹을게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톤 오프. 오오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더럽게 맛없는 황어 생선과사 핫꽁치 통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 그냥 근데 이렇게 찍으면 내가 BGM 넣어줄게. 진짜 너무 싫다고 했지. 양말 왜? 아, 지금 버스킹. 발 냄새 안 나야? 만지지 마. 아, 손 한번 씻을게 그러면. 야. 뭐야? 아니, 씻은 척이야? 야, 카메라 꺼 잠깐. 그거 얘기해.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오. 촬영이 아니라? 오.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볼 건데 생선가스에는 어떤 소스가 필요해요? 그러죠, 바로 요 다르 소스. 자, 그리고 이 핫꽁치를 찍어 먹는 건 바로 릴리로를 열어버려. 짜자자자. 자, 그럼 이제 바로 먹어볼 건데 뭐 먹어볼까? 이거. 자, 그러면은 요거는 칠리 소스 있죠? 찍어서 초메르
가시 하나도 없고 대맛인데? 어! 뭔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줘볼래? 나 배고파. 줘볼래. 꼬리 좀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가시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흰살 생선보다 훨씬 더 담백해요. 이 학꽁치가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수산시장에서도 심지어 안 팔아요. 그래서 먹기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은혜 표정이 왜 그래? 은혜 그래서 아까부터 왜? 말이 너무 많아. 난 언제 줘? 너 이거? 추베르 파면 줄게. 추로베르? 어때? 맛있지? 맛있어. 오징어 맛나. 또리라리네. 뭐 다 오징어야. 해마도 오징어 맛나고 생선도 오징어 맛나고 오징어 맛나. 그럼 은혜가 먹고 남은 짬쓰레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도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 타타르 소스 한번 찍어 먹어요. 추베르? 아, 더 맛있어? 찔리가 더 맛있긴 해. 또 줘볼래? 나 타타르 먹어. 아 젤리 먹어 그냥. 젤리가 더 맛있어. 나 이제 조금 스위트지려고. 옛날에 너를 엿먹이려고 수장한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더 맛있는 거 좀 먹이려고. 왜냐면 댓글에서 이러더라고. 다른 부분 어떤 맛있는 요리 우리 자기한테 해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록같이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댓글 보고 좀 상처받더라고. 너 젤리 소스에만 찍은 거 줄게. 타르타르는 솔직히 맛이 없어. 자 뒤질래? 타타르 먹어 맛있어. 어때? 칠리가 더 맛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타타를 찍었어. 이. 자 그럼 그러면 이제 대망의 자 황어. 아 요거는 두 개 섞어 먹어야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대맛있어. 야. 나 안 먹어. 아니. 학꽁치보다 맛있어. 오 진짜로. 응. 초베르. 황어 맛있네. 여러분 황어 버리지 말고 포 떠서 생선 가스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너 여기 먹을래? 뼈 있다. 어! 와 진짜 크네. 엄청 크네. 가지 보여? 길이? 아 아까 더 조샀어야 했는데. 가지가 확실히 없는 부분으로 줄게. 이제 목에 걸리면 병문안 가지니까 짱나니까. 진짜 나 개쓰레기처럼 맞지? 근데 방송에서만 이런 거 알지 은혜? 아니? 뒤지실래요? 자 여러분 이거 은혜 한번 먹어볼게요. 쩌릅쩌릅. 오 맛있지? 은혜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맛에? 맛있지? 근데 학꽁치가 더 맛있어 너는? 어떤 면에서? 나는 원래 생선가스를 별로 안 좋아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튀기는 게 낫지. 이게 뭐 위에 버무려져 있고 이런 거 안 좋아하구나. 돈가스는 좋아해? 응. 그것도 위에 버무려져 있잖아. 그거 거기 있잖아. 제가 은혜랑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이 힘들게 꿈 찾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은혜한테 물어봤어요. 은혜야 너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은혜가 고기 이런 거야. 아 롯데다. 그럼 이거 소고기구나. 소고기 한 가지 근데 10만 원인가 이랬는데 아 개롯데다. 얘랑 어떻게 헤어지지? 이거 장난이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은혜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나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아 나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 왜냐면 그때 너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준 거잖아. 맞지? 아니 난 진짜 돼지고기 좋아해. 내 감정 파괴시키지 마. 자 그럼 이 부분 먹어볼게요. 트루베르. 와 학꽁치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닌가 학꽁치가 더 맛있나? 이거 학꽁치 먹어볼게요. 트루베르. 학꽁치가 훨씬 맛있다. 나도 줘. 어? 먹어. 이거라도 이렇게 먹어볼래? 아아아아아아 잇몸 아파.